강원도가 평창올림픽 1년을 앞두고 열린 종목별 테스트 이벤트와 G-1년 페스티벌을 통해서 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크로스컨트리 월드컵을 시작으로 열린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는 모두 9개. 앞으로 남은 테스트 이벤트는 이보다 많은 10개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9개 종목 테스트 이벤트에 8만 명의 관중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작할 때는 우리끼리도 걱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중간 결산을 해본 결과는 이제 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순수 민간 입장객은 2만 3천 명으로 강원도와 시군에서 동원한 공무원 인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설상 경기는 많은 외면을 받았습니다. 관중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경기를 흥행으로 강원도민들한테 흥행시켜서 많은 지역 경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대회 개막국 1년을 앞두고 펼친 G1년 페스티벌은 문화올림픽의 초석을 다졌을까요? 강원도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말로 성공을 예감했습니다. 60여 회의 문화행사와 불꽃축제, K-POP 공연 등으로 국내 관광객 27만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들이 올 때마다 사실은 전체 방이라든지 음식점이 아주 풀로 꽉차 있는 정도로 아주 성황을 이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당초 우려했던 대로 한꺼번에 수많은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마구 쏟아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강릉에만 행사가 집중되면서 같은 개최 도시인 평창 정선의 소외는 물론 비개최지 15개 시군의 상실감도 컸습니다. 강원도는 4월에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참가 등 흥행 요소가 많다며 남은 테스트 이벤트 기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